6월 2일이에요? 6월 2일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하니까 금요일 같은 남자. 아, 그런 멘트가 생각이 나네. 자,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몇 개를 좀 정리를 할 텐데, 아마 17번 정도부터 20번까지 에피소드 한 서너 개는 회계와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코드들, 동작하는 것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코드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코딩을 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코드 자체가 복잡할 건 없어요. 일단 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마이 페이지 왼쪽에 보시면은 예, 마이 페이지가 있고 또 오른쪽에 마이 페이지가 있는데 서로 로그인 한게 달라요. 왼쪽에 있는 얘는 그룹 들어와서 보시면은 바로 표현합니다. 그룹 들어와서 얘의 이 그룹은 중국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브라우저에 로그인한 사용자는 중국은행의 직원, 임직원인 것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마이 페이지에 들어서 그룹에 들어서 보면 이번에는 가즈프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즈프롬은 러시아에 있는 국영 에너지 기업. 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는 가즈프롬의 직원이고 왼쪽에 있는 사용자는 중국은행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행 직원, 중국은행에서 이 가즈프롬, 러시아의 가즈프롬으로부터 뭐 가스와 오일을 구매를 하고, 그죠? 그리고 러시아의 가즈프롬은 중국은행에서 위안화라든가 혹은 중국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국은행은 중국의 국책은행이죠. 그리고 보는 통화를 발행하는 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에요. 여기서 채권을 구매하는 그두 가지 경우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먼저 보죠. 일단 코드부터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마켓 들어가서 지금 이 검색창이 나왔다 사라졌다고 있어요. 요거는 좀 버그인데 좀 이따 잡을 겁니다. 프로덕트에서 가즈프롬. 가즈프롬으로부터 오일을 구매하는 걸로 하죠. 오일을 적정량을 구매를 합니다. 용도는 일단 프라이빗으로 넣을게요. 나중에 구매할 때는 프로덕트 네임은 오일이고 지금 가용한 정도가 이만큼이고 가격이 이러하고 그리고 텍스가 이러하고 그죠? 그리고 엑스플레이션 데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상품의 뭐라고 유효기간 사용연한 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내가 일정량을 이제 구매를 하는 겁니다. quantity 1 혹은 10. 그에 따라서 이제 총액이 계산되고. 그리고 레저베이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구매할 것인지 바로 구매하는 걸로 하죠. save order. 오더를 그러면은 지금 현재 unpaid order.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은 주문에 가즈프롬의 오일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paid price, 즉 가격을 지불을 합니다. 가격을 지불하면은 얘는 어디로 가냐니까 한번 누르고 한번 눌러야 돼요. 두번 눌러야 되는데 뭐 에러가 떴습니다. 잠깐만요. Exploration date not found in aviation orders order. 어디에 exploration 유효기간이 없나요? order 없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expiration date를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이 파트에서 expiration date 요만큼이네. 요거 일단 코드를 지워놓고 요 코드는 지워놓고 일단 나중에 살릴게요. 자, 다시 볼까요? 들어가서 또 에러가 떴네요. expense가 그렇죠. expense가 없게 되죠. 일단은 expense를 뭐 1로 하죠. 1로 두고 일단 dummy 값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다시 들어서 자, 오더는 조금 전에 했던 오더 unpaid order. 아, 사라졌네. 이제 paid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진행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카트에 들어있던 게 이제 오들즈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카트에 들어가 있고, 대금을 지불하면 오더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더제 들어가면은 방금 구매했던 가즈프롬의 오일, 요게 구매한 거. 그 유효기간이 2023년 6월 언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go to expense에 들어가보면은 이제 가즈프롬의 가스, expense까지는 안 넘어왔네요. 여기서 아까 에르게스트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expense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구매한 입장에서는 내가 구매한 사람은 자기가 구매한 물건이 expense에 다 들어가 있어요. expense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스프롬의 가스를 사거나 오일을 사면 그걸 판매한 사람은 여기 이 가스프롬이라는 러시아 기업이잖아요. 이 러시아 기업의 경우에는 마이 페이지 들어와서 이 친구는 반대로 마이 그룹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가즈프롬 직원입니다. 그래서 가즈프롬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익스펜스가 아니라 레버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샀던 비용이 나의 수입으로 들어와 있죠. 그 레버뉴 개인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손익계산서와 밸런스 시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밸런스 시트, 지분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과정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요거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이 코드, 지금 이제 업로드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코드 내용을 보고 이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그림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코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우리 목표,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뭘 코딩하는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데, 요걸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워낙이 기존의 시스템하고 많이 달라요. 기존의 온라인몰하고 많이 다릅니다. 들어서 쿠팡이 있다고 합시다. 쿠팡이 있으면 이 쿠팡의 서버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함축해 보려는 겁니다. 이하로 축소할. 감축한다 그러나 줄일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쿠팡 대비 온라인 쇼핑몰이면서 그렇죠?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ABC 뱅크입니다. ABC 뱅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목표, 코딩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은행 계정을 개설한 사람. 계정을 개설하면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는 거죠. 혹은 뭐 통장 개설, 혹은 계정 개설.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용자 이제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되고 ABC 뱅크의 고객이 되면은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제공하는 게뭘 제공하느냐니까 일단 웹사이트를 제공을 할 거예요. 고객마다. 그리고 온라인 이커머스 의 샵을 제공을 합니다. 샵. 자신의 물건을 팔수 있는 샵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CPA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CPA는 무엇이냐, 뭐냐니까 이거 공인회계사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사용자 한 명마다, 고객 한 명마다 한 명의 가상 CPA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이라 그러면 좀 애매하고 AI입니다. AI. 그러니까 AI CPA, 공인의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사람 공인회계사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뭘 하느냐?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시스템은 뭘 하느냐니까 각 고객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표를 작성 및 갱신합니다. 공인회계사라는 게뭘 하는 직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이 바로 CPA,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요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느냐, 이거 재무제표로서 뭘 하느냐니까 바로 신용등급이 구성이 돼요. 크레딧. 국가 신용등급, 기업 신용등급, 개인 신용등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신용등급을 가지게 됩니다. 혹은 기타 단체든. 그죠? 신용등급을 도출해서 뭘 하느냐? 요걸로 가지고 이 기관이나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 시큐리티, 시큐리티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주식의 내재 가격, 내재 가치, 인트린직 밸류라고 그래요. 혹은 채권의 이자율을 결정하. 우리나라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온다. 외채라 그래요. 외채를 빌려올 때는 한국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외채의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결정되고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라는 사람들이 감수를 하는 겁니다. 공인회계사는 뭐라느냐? 재무제표를 원래 이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성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가상의 AICPA, 가상의 CPA는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감수하는 것까지 같이 해요.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이니까. 사람은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되지만 시스템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이 두 번째입니다. ABC뱅크에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먼저 서버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각 고객마다 웹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그죠? 이 웹사이트에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 고객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갱신되고 그리고 그 고객의 재고를 관리해요. 재고 관리. 재고 관리가 뭔지는 아시죠?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또는 유무형의 자원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그걸 재고 조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조달된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을 재고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라고.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재고 관리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도대체 재고 관리가 뭔지 뭐 인터넷상에서 그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 관리는 누가 했느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재고를 관리하는 경영 지원팀이 있어요. 그죠? 경영 지원팀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이 재고 관리를 자동화하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통장을 개설했을 경우 그 고객에게 통장을 개설한 고객에 대해서 먼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고 그죠? 웹사이트 할당되면은 그 웹사이트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재고 관리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재고 관리. 재고 관리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재무제표는 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자원을 정리한 문서예요. 그죠? 내가 지금 고정자산, 집이 뭐 얼마짜리가 있는지, 자동차가 뭐가 있는지, 컴퓨터는 뭐가 있는지 등등 모든 것이 재무제표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도 마찬가지 재무제표에 기록이 돼요. 그죠? 그 재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에게 실시간 카톡, 카톡과 같은 메시징 앱을 제공을 해요. 앱. 메시징 앱을 통해서 고객과 그러니까 이 뭡니까? 뭐예요? 통장을 개설한 ABC뱅크의 고객과 이 고객의 고객. 이 고객이 국수만찬이라는 국수 음식점을 한다면 이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수만찬의 운영자와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실시간 메시징 앱을 웹사이트에다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메시징, 실시간 메시징 앱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메일을 제공을 하고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공을 해요. 뜬금없이 왜 전화번호가 있어 놓느냐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전화번호입니다. 일종의 인터넷 전화번호.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070 했던 겁니다. 그런데 ABC뱅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전화번호를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070이 아니라 뭐 999라든가 99로 시작한다거나 혹은 뭐 777로 시작한다거나 등등등. 등등등 하여튼 기존의 인터넷 전화번호와 다른 방식의 전화번호를 하나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스톡.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지역에서 와이파이든 뭐든 간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곳에서 음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음성 통신과 그리고 화상 통신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ABC뱅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ABC뱅크는 이 코드가 다 언제 코딩을 하느냐 하니까 이걸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다 합니다. 이번 달 아마 중순까지는 다 끝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 그 이유는 ABC 뱅크라고 하는 은행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BC 마켓이라고 하는 글로벌 마켓이 필요해요. 마켓.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장, 뭐 원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의 부수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어떤 부가적인 장치죠. 그게 금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있고, 먼저 경제 시스템, 경제 체제가 있어요.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이 있고, 이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들 중에서 금융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ABC 마켓이 ABC 뱅크보다는 더큰 개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ABC 뱅크를 만들기 위해서 ABC 뱅크가 운영되고, 그러니까 영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ABC 마켓입니다. 그죠? 그럼 ABC 마켓은 얘는 글로벌 온라인 마켓이에요. 글로벌 온라인 마켓. 그리고 전자동입니다. 전자동. 온라인 글로벌 그리고 풀 오토매틱. 풀 오토매틱이고 그리고 글로벌하고 그리고 온라인인 마켓입니다. 그죠? 그럼 이 마켓. 이 마켓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리고 ABC 뱅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두 개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이두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ABC 뱅크의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은행의 통장을 개설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통장을 개설한 고객에 대해서 ABC 마켓에 입점할 수 있는 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샵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코드, 그게 일련의 과정, 그게 지금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코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이 회계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걸 이해를 해야지 마켓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고, 마켓이 동작하는 걸 이해를 해야지 ABC 뱅크가 동작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ABC 뱅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해야지 이 코드를 보면 코드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래서 회계가 무엇인지, 일단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 마켓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마켓 모듈이고, 이 중에서 뱅킹 모듈은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켓 모듈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켓 모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회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회계. 요걸 이번 에피소드에 간단하게 정리를 좀할 거예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국수만찬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국수만찬에서 이제 고기국수라는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비빔국수라는 게 있어요. 국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시민 A가 국수만찬에서 이제 고기국수를 하나 국수만찬에 국수를 구매하고 그리고 식사를 한 겁니다. 식사. 자, 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시민 A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 A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 고기국수가 가격이 8,500원. 지금은 8,500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500원인데, 8,500원에 구매했고. 비용 8,500원이 발생한 거예요. 8,500원. 발생해서 요건 어디로 하냐 하니까 시민 A의 재무제표에 기록됩니다. 재무제표에 비용 항목으로 기록돼요. 비용 8,500원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국수만찬은 어떻게 되나요? 국수만찬의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입이 요만큼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 국수만찬의 재무제표에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고기국수를 만드는데 고기국수 한 그릇을 만드는데 필요한
코스트, 우리나라의 코스트도 역시 이제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이제 비용입니다. 국수 11,000원에 필요한 어떤 밀가루, 국수, 면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김치도 필요하고, 뭐 등등에 필요한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6,500원으로 갑시다. 6,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수 만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8,500원에서 6,500원을 제외한 2,000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에서, revenue에서 비용, 코스트를 뺀 것. 요것이 이제 income이 돼요. income. 소득이 됩니다. 소득. 소득인데, income, 세금을 내기 전이라서 before income tax예요. 세전 이익이라고 세전 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수입인 2,000원이 발생한.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이제 여기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500원을 냈다. 세금 tax 500원을 냈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하니까 이제 net income이 나와요. net income. after tax가 되죠. after tax. 그럼 얼마예요? 1,500원이 나오는 겁니다. 1,500원. 이게 1,500원이 이제 net income으로 이걸 이제 1년 동안 얼마 벌었느냐. 그죠? 1년 혹은 뭐 석 달 동안 얼마 벌었느냐. 하반기 상반기 얼마나 벌었느냐. 따라서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분기별 혹은 반기별 혹은 연도별. 연도별 소득을 구성하는 거예요. 연도별 소득을 구성합니다. 여기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요걸 이제 매일, 원래 좋기는 매일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매일 손익을 세금도 내고, 세금도 납부하고, 뭐 직원 급여도 내고 주고, 매일 24시간입니다. 24시간 단위로 세금도 내고, 직원 급여도 내고, 밀가루도 사고, 뭐 돼지고기도 사고 등등을 다 하면 좋긴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재무제표가, 실시간 재무제표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실시간 재무제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24시간으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 그러니까 격리 직원이 많이 필요하죠. 직원이 다수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용, 비용 대비 효용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절약하면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1년에 한 번씩 작성하자.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자. 몰아서. 혹은 반기 6개월에 한 번 몰아서 하자. 혹은 분기 석 달에 한 번 몰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삼성 같은 대기업은 분기별로 하고, 중소기업은 반기별로 하고, 그 소기업은 1년에 한 번 정도 몰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몰아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 데이터를 정리를 쭉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계산서이고, 이걸 몰아서 처리한 결과가 대차대조표가 나와요. 손해계산서에 계속해서 뭘 벌어들였고 벌인 돈 그리고 쓴 돈을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1년에 한번 몰아서 벌인 돈과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 납부하고 해서 순익 혹은 손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기존 자산을 변경, 기존 자산의 가치를 조정하는. 벌어들인 돈이 많으면 자산이 늘어날 것이고, 벌어들인 손실이 발생했으면 자산을 혹은 자본을 까먹게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역할. 손익계산서의 역할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반기에 한 번씩 몰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다른 역할도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뭐냐니까 특정한 기간 동안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수익이 어땠는지,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고 혹은 손실을 얼마나 봤는지
혹은 올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서 어떠한지, 혹은 1분기, 올해 1분기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어떠한지, 혹은 1분기가 2분기에 비해서 어떠한지 등등을 서로 기간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도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회계 처리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니까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발생주의 개념이 발생해요. 그리고 현금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합니다. 뭐냐니까 이걸 회계 처리, 회계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래가 발생하면은 실시간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시간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실시간으로 세금도 납부하고 실시간으로 직원 급여도 내고 주고 실시간으로 전기요금도 납부하고 수도요금도 실시간으로 납부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수 한 그릇을 팔았다. 국수 한 그릇 팔면은 2,000원이 남았잖아요. 2,000원 남은 것 중에서 30원을 세금으로 내고 15원을 직원 급여에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5원을 전기요금으로 한전에 보내주고 등등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국수 한 그릇 팔 때마다 직원 급여를 30원씩 뭐 20원씩 비빔국수 팔면은 15원 주고 아강발 족발 팔면은 100원 주고 이렇게 뭐 음식 한 그릇 팔 때마다 이렇게 직원 급여를 주거나 세금을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라고 그래서 뭐 이걸 밀어놓는 겁니다. 그죠? 밀어놓는 게 뭐냐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서류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직원 급여는 주지 않았지만은 일주일 지났으니까 직원 급여에게 줘야 될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거나 혹은 수입이 발생하면은 수익이라고 해야 돼. 수입과 수익은 또 달라요. 이것도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발생하면 그때 가능한 그때 그 비용과 수익을 기록하는 가능한 그게 이제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죠. 바람직하죠.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근데 발생주의를 하라고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원은 급여는 아직 주지 않았는데 급여 날은 25일이에요. 25일. 급여보다는 뭐 보너스라고 합시다. 직원 보너스. 보너스를 6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 사실은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보통 대부분 기업은 3개월에 한 번씩 100% 지급을 하는 겁니다. 100% 지급. 급여의 100%를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으면 아직 지급은 안 했어요. 그죠? 지급은 안 했지만은 사실은 33%가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1개월 뒤. 얘는 33%의 비용이 발생한 거죠, 이미. 왜냐하면 석 달 뒤에 100%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한 달 뒤에 33%의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그게 발생주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석 달 뒤까지 가만히 있다가, 석 달 뒤에 3개월 뒤에 100%를 지급할 때, 그때 한번 100%를 비용을 인식하는 거, 비용을 기록하는 거, 요게 현금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 지급이나, 획득이 있으면 기록하고, 그리고 발생주의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가 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거나,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기록하는 게 발생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것들도 다,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니까, 실시간으로 회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실시간으로 회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수 한 그릇 팔 때마다 직원급여를 15원을 지급하고, 그죠? 족발 하나 팔 때마다 전기요금을 30원을 한전에 보내주고, 세금을 20원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요걸 실시간으로 하시다 그러면 요런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손익계산서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가능하냐? 아, 지금까지 불가능하죠. 지금까지는 불가능한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게 ABC 마켓입니다. ABC 마켓이에요. ABC 마켓은 실시간 회계합니다. 실시간 회계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회계 항목, 뭐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채권, 받아야 될 채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돈을 받지 않았지만은 받아야 될 내가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수입으로 인식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국수 한 그릇을 판다. 국수 한 그릇 판매 하면은 그에 따라서 15원을 국세청에 보내죠. 국세청. 그리고 12원을 직원 급여로 지급. 그리고 3원을 전기세로 지급. 전기요금,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이죠. 으로 납부. 1원을 수도요금으로. 그리고 뭐 5원을 임차료로 지급. 요게 실시간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ABC 마켓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했어요. 왜 불가능했냐니까 지금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가능할 만한 기술적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기술적 기반이. 그런데 지금 이제 2023년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기점으로서는 이게 가능해졌어요. 가능해졌어. 고걸 시스템으로 구성한 것이 ABC 마켓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실시간으로 회계하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좋은 점이 많죠. 많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분식 회계라는 거. 분식 회계란 말 들어보셨나요? 분식 회계. 분식이 이 분이 가루예요, 가루. 식은 장식하다 할때그 식입니다. 꾸민다 말입니다. 가루를 바른다. 왜 가루를 바르냐는 게 예전 화장품. 옛날에 화장품은 얼굴에 분을 통통통통 발랐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에다가 분을 찍어서 땅땅땅땅 찍어 발랐는데,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분을 바르는 겁니다.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 그게 분식 회계예요. 이 분식 회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글의 데이터는 반드시 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참인 상황만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국산 그릇 판매했다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직원급여를 제공하지 않고도 국산 그릇 판매했다고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죠?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참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어떤 기업의 경영 효율성. 기업의 경영 효율을 실시간으로 파. 그래서 이 기업이 매일 단위, 혹은 매주, 혹은 매달, 혹은 매분기 등등등의 경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게뭐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식이 모든 글의 데이터가 반드시 참이고, 그리고 경영 효율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ABC 마켓이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대중화된다면은 공정과세가 공정과세. 누구도 단 1원의 세금도 덜 내지도 않고 더 내지도 않는 형평과세죠. 이상적인 과세, 형평과세가 가능하죠.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여타 같은 업종에 속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내가 국수를 팔고 있는데 다른 국수집에 비해서 나는 뭐 어떤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구나, 혹은 임차료가 많이 나가는구나 등등을 데이터로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ABC뱅크의 계정, 통장을 개설한 모든 고객에게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이제 추가할게요.
그래 하나만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새로 산 겁니다. 냉장고. 국수만찬입니다. 국수만찬. 냉장고를 새 냉장고를 구매. 구매. 그럼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는 거죠. 회계 처리하는 방식.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의 회계 관행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회계사, 공인회계사, 사람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과 시스템인 우리가 만드는 ABC뱅크의 공인회계사, AI 공인회계사는 완전히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효율적. 그러니까 기존은 사람이 하는 것은 거의 간의 수공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계사 혹은 세무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어요. 회계사나 세무사가 뭘 하는지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간의 수공업 방식, 수공업. 이거 수작업 방식이고 노동 집약 방식이에요. 그런데 ABC뱅크 혹은 마켓이죠. 뱅크의 회계 처리 과정은 이거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로보틱스. 공정. 서로 비교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 회계사나 세무사나 혹은 관세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어요. 혹은 격리 직원이 하고 있던 1년에 이 직군이 하고 있는 걸 다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동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게. 국수만장에서 새 냉장고를 구매했다. 요걸 이제 회계 기존의 방식과 우리 ABC뱅크, ABC마켓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100만. 이제 요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이 100만원 장부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대차대조표에 이제 냉장고에서 자산에서 고정자산 1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죠?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인데 요것도 다 비용으로 이제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년, 사용연한이 10년. 사용연한이 10년이라고 가정합시다. 10년이면 이꼴 3,651이죠. 3,651이죠. 그죠?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00만 원을 3,650으로 나눠요.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누기 한 다음에 이것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라고 합시다. 1,500원이면 이걸 매일 비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매일 비용이 매일 24시간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해되시나요? 요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좋긴 좋아요. 원래 공인회계사 지금의 공인회계사나 관세사나 격리들도 이렇게 처리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사람의 인력이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니까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삼각이라고 표현해요. 삼각. 삼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삼각은 감가상각이 있고 감모상각이 있어요. 감가상각이 있고 다음에 감모상각이 있는데 감가상각은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디프리시에이션. 감모상각은 에몰타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인 경우는 감모상각으로 하고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10년 동안 내가 쓰기로 했다. 상표권 이거는 매일 일정 금액씩 비용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걸 에몰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냉장고를 구매해서, 자동차를 구매해서, 집을 구매해서, 기계를 구매해서 일정 금액을 상각해 나가는 것을 감가상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에러가 발생했잖아요. 조금 전에 에러가 발생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디 갔나요? 에러가 발생했던 부분. 이 부분. 엑스플라이션 데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상품의 사용연한입니다. 사용연한이 있으면 사용연한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 24시간 단위로 비용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방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감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감이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그래야지 코드가 이해가 돼요. 코드. 이 코드가 왜 이런 코드를 작성했는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 이해가 되시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코드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대로 동작하는 과정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두 번, 세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제 ABC 뱅크와 ABC 마켓이에요. 지금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